안녕 얘들아. 지난번엔 우리가 귀신 나오는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 당신은 뭐가 제일 무섭고 두려워? 뭐 누구나 다 같겠지만 요새야 제일 두려운 게 코로나에 감염되는 거지 뭐. 그래. 아니 코로나에 감염되면 우선 본인도 괴롭고 입원해야 되겠고 남한테 또 옮기지는 않을까 또 그걸로 인해서 식구들한테 커다란 부담을 주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거지. 그래. 특히 우리가 노인들이니까 더 취약하지. 그런데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나는 사실은 얘들아 내가 제일 지금 무섭고 두려운 거는 내가 치매에 걸릴까 봐야. 그게 제일 두려운데 왜 그런가 하면은 나한테서 매일매일 뭔가 치매 기운, 치매가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들 정도의 조그만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야. 이제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랑 같이 이제 영화를 보자니 밤에 그러면 저 배우 너무나 친숙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. 이름이 뭐지 그런데 어머 당신은 그 이름을 말해주는 거야. 아니 근데 꼭 나만 그러는 건 아니야. 아니야 내가 모를 때 아니 그래서 내가 놀라는 건 어머 할아버지가 옛날에는 그런 거 뭐 잘 기억이 안 나고 노래도 가사가 막히고 그런 걸 내가 다 담당을 해줬을 그래. 정도인데 거꾸로 나는 그럼 뭐 작가 이름 뭐 가수 이름 배우 이름은 물론이거니와 노래를 하다 보면 중간에 딱딱 막혀 가사가. 아 잠깐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네. 내가 이제 노래를 좀 잘하니까 어디 가서든지 노래를 부를 기회가 생기잖아. 그러면 내가 이렇게 노래 부르면 저 내가 보는 그 앞에 가서 내가 이제 노래를 부르기 좀 입을 이렇게 얘기 버렸어 가사 그 기억이 나네. 옛날에 우리 저 지금 그 같은 노래방이 아니고 그때는 가라오케. 가라오케.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내가 그때는 가사가 없을 때야 가라오케. 그러니까 내가 가사 담당이었을 정도로 아주 명석했는데 이제는 아니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내가 옛날부터 내 학생들한테 시를 암송시켰다고. 그래서 이제 2016년도인가 그 국제학교 때도 아이들한테 시를 외워서 오면은 아무 때고 내 방에 와서 외워라. 점심시간도 좋아. 그러면은 암송을 하고 칠판에 그 가사를 쓰면은 내가 그걸 점수를 준다. 그렇게 해서 애들이 아주 수시로 와서 외는 거야. 그럴 때 그럼 이 기회에 나도 외워야지. 내 목표는 100가지의 시를 외우는 거였다고. 그런데 쭉 작가 그 시인과 제목을 써놓으면 나가 보니까 도저히 거기까지는 자신이 없어 해서 거기다가 시조도 놓고 그랬는데 꽤 많이 외웠었다고. 그런데 이제 뭐 다시 한국에 돌아오고 어쩌고 하다 보는데 요즘 아니 그 짤막하고 그 유명한 소월의 시도 자신이 없는 거야. 그 다음에 뭐 암흑동아 솔베지송 이런 가사도 생각이 안 나. I went to your wedding 가사가 생각이 안 나. 그래서 그걸 내가 프린트를 해서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오면 가면 본단 말이야. 그러니까 또 우리가 틱톡을 찍잖아. 근데 틱톡이 간단한 리듬, 간단한 동작으로 끝나지 않는 동작이 몇 개 되는 거 있거든. 순서를 잊어버려. 또 찍고 다시 하고. 근데 나도 마찬가지죠. 두 노인 내가 하니까. 그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됐을 때
아주 상쾌하거든. 그렇지, 기분이 좋지.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거나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. 그러면 아 누구다 하고 나온단 말이야. 그러면은 그 이름이 확 떠올랐을 때 그 유쾌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 모든 추억과 모든 기억이 확 나한테 올 때 그 기분은 말할 수 없거든. 그러니까 치매에 있어서 제일 먼저 오는 장애는 고유명사를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는 거야.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난 얘들아 그렇게 검색을 하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냉장고에다 가사를 붙여놓기도 한단 말이야. 그래 어떠냐. 나는 그래 뭐든지 이렇게 내 성격이랄까 내 경향이랄까 나는 참 호기심이 많고 매사 긍정적이거든.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런 치매 이런 증세가 비춰질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어. 그래서 해마다 이제 보건소 가서 그 검사를 받는데 늘 거기서 나온 결과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. 그리고 요 건강한 상태와 치매 초기에 그 경계선에 있대. 나 그 말도 난 불쾌하거든. 그랬더니 아 내 나이에는 80 노인 80이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이게 늘 있는 놀만한 거라는 거야. 그런데 아 그 말을 듣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젊은 사람들도 그래. 아우 저도 그래요. 저도 생각이 안 나. 근데 그 말이 나한테는 위로 나를 편하게 해주는 말일지라 할지라도 나는 그래 그거를 받아들일 그래서 그걸 안심할 수는 없는 거거든. 나는 끊임없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냥 지나가지 않아.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아버지 당신한테 물어보든지 내가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확 책을 꺼내든지 그걸 해결해야만 돼. 근데 나는 내 이런 방법이 괜찮을 것 같아. 어때? 그럼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지.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. 그런데 이제 TV 같은 데서 보면은 치매 예방하는 뭐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좋은 거지만은 내 생각에는 이런 잊어버렸던 또는 잊어버릴 것 같은 짤막한 시나 속담이나 시제 이런 것들을 계속 한번 머릿속으로 되뇌어 보는 거 이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. 그럴 것 같은데. 그래. 그래.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. 너희들한테야 뭐 치매가 아주 멀고 먼 얘기지만은 그래. 오늘은 할머니가 뭘 두려워하는지 너희들 이해했는지 몰라. 그 생각 안 할 때 그 안타까운 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. 너희들하고 만나서 할머니가 아 그게 뭐지? 뭐지? 그럴 때 좀 이해해줘. 응? 그래. 그래. 다음에 보자.